드릴게요. 네, 둘, 셋. Always Various.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리어스.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어스 막내 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 동아입니다. 동아 씨.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 리더 희소입니다. 희소 씨.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 태인입니다. 네, 태인 씨까지 이렇게 또 베리어스 오셨습니다. 아니, 베리어스 처음 활동할 때부터 제가 봤는데 점점 다들 이뻐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 씨는 비결이 뭐예요? 저요? 네. 저 살 뺐습니다. 아니, 그만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렇게 저 그러면 태인 씨는 어떠세요? 네. 태인 씨는 머리 앞에 초피딩을 하셨네요. 아, 네, 앞머리 내렸어요. 오, 아, 잘 어울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소리 요즘 많이 듣죠, 또? 아, 네. 이야,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쭉쭉쭉 가지고 있는 팀이 바로 베리어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베리어스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신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도 많은 모델을 또 써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무대는 좀 처음 서보는 거잖아요. 오늘 네. 어떻습니까? 쇼케이팝. 뭔가 약간 너무 처음이어서 저희를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좀 많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남은 두 곡도 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도 긴장하지만 여기 밑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긴장하고 있어요. 다 처음이기 때문에 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세요.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 베리어스가 고향이 다들 각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고향이 다들 어디시죠? 저는 서울입니다. 자, 서울.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네, 저는 마산입니다. 마산. 네, 저는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 여기 이게 난이네요. 네. 서울 경기랑 여기 경남 쪽에 이렇게 난이네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또 자리를 그렇게 서가지고. 아, 그러면 서울 경기 쪽은 사실 이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무대들이 지방보다는 또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밑에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멤버들이 동아 씨 같은 경우도 고향 내려가서 고향에서 또 공연을 하고 이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근처에서 네. 그 근처에서는 해봤어요. 그럼 근처에서 또 부모님이 다 오셨나요?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갔다 왔어요. 아, 네. 부모님께서 무대 함께 하지는 못하셨고. 네, 맞아요. 아, 아쉽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고향 에서 가장 또 이제 그 길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거리나 이런 것들. 마산은 뭐가 좀 유명합니까? 마산은 아구찜이 유명합니다. 아구찜, 아구찜 거리 앞에서 공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아구를 들고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대신에. 아니, 정말로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공연들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베리어스가 한몫 더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자, 베리어스 이제 다음 곡을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베리어스 이름 자체가 뭐 다양한 매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멤버들 중에 가장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멤버는 누구예요? 동아입니다. 동아 씨는 어떤 끼를 갖고 있어요? 저는 뭐 시키시면 바로 나오는 네, 그런 부분. 그럼 제가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아 씨 그럼 애교 한번 갈까요? 아, 애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애교 모드 가겠습니다. 애교 자리가 여기고요. 네. 네. 애교 자리. 왜냐면 옆에서 리액션을 안 해줄 거예요. 아, 리액션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멤버가 애교를 보여주면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세 분들이에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리액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갑니다. 동아의 애교. 갑니다. 하나, 둘. 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분들도 긴장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리액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선의 애교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아,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애교. 부담. 시작! 내 마음속에 찾아! 여러분, 여러분, 애교. 동아씨, 그 두 번째 매력. 네, 두 번째 매력. 하면 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또 뭐 나옵니까? 하나 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매력이에요. 자신감. 미안하다. 자신감도 매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우리도 베리어스의 더 많은 매력 기대하도록 할 테고요. 우리 이어지는 무대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은 저희 1집 타이틀곡인 너만을 원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너만을 원해는 좀 이제 반복되는 구절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부분이죠? 아, 불러주실래요? 1, 2, 1, 2 찾았어 you, you, you 숨지 마 you, you, you 입니다. 그쵸, 네, 우리가 난 너만을 원해. 네, 알겠습니다. 아껴드렸다가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네.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 베리어스의 너만을 원해 함께 들으시죠.